자, 포커스 39.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 대해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satisfy란 단어. satisfy의 뜻이 뭐였죠? 그렇죠. 만족시키다였죠. 만족시키다인데, 얘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만족된 이란 뜻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satisfied가 돼야지 앞에 사람을 넣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satisfying이 되면 만족스러운 뭐 satisfying한 meal을 먹고 I am satisfied 된다. 이런 것도 뭐 excite가 exciting, excited, interest가 interesting, interested 뭐 이런 것들. disappoint가 뭐였더라? 실망시키다였죠. disappoint, disappointing, disappointed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포커스 39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his story was shocking이겠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 뭐, so 그래서 I was shocked. 난 충격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shked 이런 식으로 어떤 충격적이었다. I was shocked. be shocked. 뭐였더라 전치사? at이죠. I was shocked at his story. 또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was bored가 되는 거죠. I was bored. be bored with이라는 수거입니다. I was bored with the English class. 나는 영어 수업 시간에 지겨웠다. 지루했었다. be bored with. be shocked with. 네, be shocked at. 이런 것들. 수거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e shocked at. be bored with. 그 다음에 my parents were disappointed with my grade겠죠. 그래서 disappointed with, be disappointed with 뭐뭐에 실망하다라는 실망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거 be disappointed with, be shocked at, be bored with 외워야 할 수거들이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어떤 수거가 여기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뭐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충격적일 수도 있죠. He was shocking 하면 그는 충격적이었어. 그가 충격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꼭 어떤 책에서는 ing형 앞에는 뭐 주어가 사물이 오고 ed형 앞에 주어는 사람이 온다라고 마치 뭐 외워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ED형에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겠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 사람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사물은 될수 없겠죠. 뭐 이솝우화 같은 데서는 동물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ING 앞에서는 뭐 사람도 올수 있고 사물도 올수 있습니다. ING 앞에 주어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어떤 사람이 했다면 어떤 사람 뒤에 주어가 와서 뭐 he was sad, he was disappointing. 그가 실망을 주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my job was tiring 해야 되겠죠. My job is tiring. 그래서 내 일이 어떻다? 힘들게 힘들고 지치게 한다는 얘기를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죠. I'm always tired. 나는 항상 피곤하다. When I get home after work. 일 끝나고 집에 왔을 때 항상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거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His story was shocking, my job is tiring 과 같이 이렇게 보통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물 같은 것들, 사람이 아닌 것들이 주어가 됐을 때 이렇게 ing형들이 쓰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이 주어였을 때 이렇게 ed형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불러 알맞은 형태로 써라. 지금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하는 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 역할하는 분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오겠죠. 지금은 형용사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떻다 어떻다를 계속 만들고 있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bore, interest, please, excite 뭐 다른 것들 다알 거고요. please의 뜻이 제발 말고 무슨 뜻이 있다? 기쁘게 하다란 뜻이 있죠. 기뻐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란 뜻이 있죠. 오케이. 그럼 pleasing 하면 기쁘게 하는 일 거고요. pleased 하면 기쁜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각각의 형용사겠죠. ing도 형용사가 될수 있고 ed도 형용사가 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선물 받았나 봐요. 그럼 당연히 my mom was pleased with이시겠죠. Mom was pleased with dad's gift. 엄마는 아빠의 선물에 기뻐하셨다. 그래서 be pleased with을 알아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be pleased with. 뭐, 먼저 기억나는 건 be bored with이라든지, 그 다음에 be shocked at이라든지, 뭐, be disappointed 위시였죠? 그렇죠? 아, be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at, 그다음에 be satisfied 위시라든지 또 뭐가 있었더라? with be disappointed with 했네요. 그래. 뭐 at도 쓰이는데 with 했고 be shocked at, be bored with, 뭐 be pleased with 뭐가 기뻐하다, 비.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ook was so interesting.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저, 여기에는, 여기에 뭐, 보어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넣을 수도 있고, 인터러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익사이트를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지식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뭐가 사용됐다? 투투용법이 사용됐죠. 그렇죠? 그러면 투투용법에서 read를 해, 투 뒤에 있는 이 행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와야 됩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와야 됩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단어는 뭐겠다? The book was too boring 해야 되겠죠. The book was too boring to read. 자, 얘는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표현 뭐가 있는지도 어떤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는지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The book was too boring to read. 그 책이 어땠냐? 너무 지루했다. 뭐 하기에는, 읽기에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좀 이따가 같은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뭔가를 넣어야 돼. 여기 뭔가를 넣어야지 여기에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여기다 좀 이따 같은 표현 쓸 건데 그 같은 표현은 뭐와 뭐가 연결될 거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이라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각각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좀 이따 같은 문장 할때뭘 넣어볼 거냐? 여기다 뭘 넣어야 되겠어요? 뭔가 미를 넣으면 되겠죠. 뭔미 Mommy, for me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The book was too boring for me to read. 이렇게 해야지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 for me를 보고 뭐라면서 배웠더라? To 부정사의 뭐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죠. 맞습니까? The book was too boring for me to read 하면 그 책이 어땠다? 너무 지루했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나로서 읽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같은 문장 할때 얘도 잘 봐주셔야 되겠죠? was라는 사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make a 어떤 상태죠? 그래서 the exciting game made us excited 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그 신나는 시합이 made 했다. 누구를? 우리를 어떤 상태로? excited 한 상태로. 그래서 이거는 5형식 문장이니까 같은 문이 속에 또 다른 문장 뭐가 들어있다? So we were excited. 뭐 wish이나 at 같은 거 쓴다 했죠. wish나 at the exciting game 하고 문장이 똑같은 거죠. We were excited at the exciting game. 우리는 그 신나는 경기에 뭐 했다? 열광했다, 흥분했다라는 뜻으로서 같은 문장으로 쓰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긴 be, 뭐뭐뭐, in이죠. 이것만 딱 봐도 여기 들어가면은 I am interested in이죠. be interested in romantic movies. 나는 로맨틱 영화에 관심이 있다. 예, 그래서 일단 또 보면 일단 사물이 주어인 걸 잠깐 보면요. 더 북이라든지 더 게임 같은 것들은
게임 같은 것들은 이렇게 ing들이 오고 있죠. 뭐 2번하고 3번은 여기에 우리가 ing 형태에 주목하면 이 ing는 형용사로서 비동사랑 합쳐서 동사를 만든다면 이 exciting은 게임을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비동사와 합쳐서 동사의 덩어리가 되거나 할수 있는데 어쨌든 공통점은 여기에 보링이 상대하고 있는 건 북이죠. 여기에 익사이팅이 상대하고 있는 건 게임이고 둘다 공통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이란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 보면 마음이 어떤 기분 상태가 된 거고 내가 어떤 기분 상태가 된 거죠. 또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기분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2의 2번으로 돌아가서 The book was too boring for me to read는 같은 표현이 그 책이 너무 지루했죠? 누구로서 뭐 하기는? 나로서 읽기에는 이런 문장이니까. 그 책이 매우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읽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책은 매우 지루했습니다. 같은 표현 뭐? The book was 뭐예요? So boring. 이죠? The book was so boring. 그래서 that 누가 I가 그 다음에 아까 words를 보라 했죠. 그래서 I could read야, I couldn't read야, I couldn't read 하고 나서 조심해야 될게자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 so that 구문에서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완벽한 문장에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read 뒤에 꼭뭘 써줘야 돼? it을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read가 있으면 안 돼. 여기에는 it이 있으면 안 됩니다. The book was too boring to read it.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몇 개의 문장이야? 한 개의 문장이죠. 만약에 여기에 있었는데 틀린 이유는 이 it은 the book 대신 왔고 한 문장 속에 동일한 것이 두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it을 쓰면 안 돼. 근데 얘를 뭐로 바꿨을 때?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때는 각자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로 it이 없으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so that 구문의 to 용법, enough to do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문법 중에 하나가 없던 게 있거나 있던 게 없어지는 겁니다. 반복된 게또 나오면 안 돼. 근데 so that 구문을 바꿨을 때 완벽한 문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read가 읽다란 뜻인데 무엇을 읽다라고 해줘야지 완벽해지죠. 그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read 뒤에 있는 이 it은 무슨 어다? 목적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문법할 때 주어랑 동사랑 보어랑 목적어 이네 가지 주동 목보는 문장의 뭐기 때문에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있어야지 어떤 문장이 된다? 완벽한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it은 다시 써놔야 되는 거예요. so that 구문을 바꿀 땐.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뭐한 번에는 안될 거지만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다시 생기고 하는 것들을 보셔야 돼. so that 구문에서. 그게 so that 구문에서 제일 변별력 높은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The movie was 자, 무브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이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옮기다, 이동시키다. 근데 얘가 이런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브의 다양한 의미, 이동시키다는 뜻도 있지만 뭐라고? 감동시키다란 뜻이고요. 감동시키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냐면 터치가 있어요. 터치. 터치가 만지다란 뜻으로만 알고 있죠. 그게 아니고 감동시키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알맞은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 The movie was moving 해야 되겠고 이걸 절대로 영화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영화가 어떻다? 감동적이었다. 됐습니까? 뭐 터칭 해도 같은 뜻이고요. The movie was touching. 그 영화가 만지고 있는 중이었다가 아닙니다. 감동적이었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이러고 있는데 experience의 뜻이 뭡니까? 경험이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매우 frighten 단어의 뜻은 뭐하다? 뭐 무슨 포스터 찾아오라고 그랬죠? frightening night 찾아오랬죠? frighten 뭐하다? 놀라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것은 매우 무서운 경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는 녀석은 experience를 꾸며줘야 되는데 experience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건 경험은 어떤 경험이란 어떤 경험은 사람을 어떤 감정을 들게 합니까? 경험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어떤 감정을 들게 하죠? 그래서 frighten의 형태는 뭐로 바꿔야 되겠다? It was a very frightening experienc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매우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됐습니까? Be frightened at. 거꾸로 하면, 뭐, 무서워하다 할 때는 be frightened at입니다. I was very frightened at the experience.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felt satisfied after the big meal. 뭐, 여기 빅은, 뭐, 아주 막잘 차려진 음식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빅이죠. 뭐, 큰 식사가 아니죠. 거창한, 뭐, 대단한 식사 이런 뜻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족감을 느꼈다는 얘기네요. 그들이 만족스러워했다. 거창한 식사를 한 후에. 그러면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으니까 satisfied의 형태는 satisfied가 되어야 되겠죠. They felt satisfied.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After big meal. 거창한 식사 이후에. 그 다음에 the children look 뒤에 어떤 상태죠? 그래서 shocked. 충격을 받은 거죠. Idiom at the sight. Sight의 뜻은 뭐, 장면, 이런 뜻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을 sight라고 합니다. 그 모습, 그 장면에 충격받은 듯 보였다라는 뜻이고요. 얘도 한번 분류해보면, 오케이. 그래서 사물과 관계된 거, 사물을 상대하고 있는 1번 같이 the movie는 ing 맞죠. The movie was moving. 2번도 마찬가지, 사물인 experience를 꾸밀려다 보니까 ing, frightening이 오고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 they가 satisfied 한 거고요. The children이 shocked 받은 거, 충격 받은 거죠. 그래서 사물을 직접 2번 같이 직접 꾸며주는 거든, 어쨌든 비동사랑 합쳐서 어떤 사물의 상태가 어땠다고 얘기하던 거든 전부 다 ing 형태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꼈다 할때 idiom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뭐에 놀라다라는 표현. 뭐에 무서워하다 하고 싶으면 be frightened at, be surprised at 하고 거의 같은 뜻이가 be frightened at 뭐뭐에 공포를 느끼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be moved 뭐뭐에 감동하다 할때 be moved by 얘는 뭐 수동태에서 by를 쓰는 겁니다. I am moved by the movie 이런 식으로 뭐뭐에 감동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depress입니다. depress. depress의 의미는 우울하게 하답니다. 우울하게 하다.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뭐뭐 is가 보였는데 이런 full이랑 오븐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이 가득하다라는 얘기고 내 삶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럼 내 삶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싶으면 my life is full of. 그러면 뭐로 가득 차다? 실망하게, 우울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말이죠. 내 삶은 my life is full of depressed things야, depressing things야. depressing things 해야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것들. 우울한 것들로 가득. 내 삶은 우울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해. I am depressed. 이 말입니다. 나 우울하다. 이 말입니다. I am depressed.
나 우울해. 여기에 주어가 my life가 아니었다면 I am depressed 이렇게 줘. I am depressed with the things. My life is depressing, is full of depressing things. 우울하게 하는,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사물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ing가 오고 있죠. 우울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2번은 되게 익숙한 것이 보입니다. 뭐 인도 보이고 인터레스트가 보인가? 그녀는 사진 찍는 데 관심 있다는 얘기겠죠. She is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겠죠.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 있다를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fell 뭐 the student tired asleep on the bus. asleep의 뜻이 뭡니까? 잠든이란 형용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버스에서 잠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말이죠. 누군가가 버스에서 잠들었다. 그러면 누가 버스에서 잠들었다는 얘기겠어요? 피곤한 학생이 버스에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오케이. 시제는 과거죠, 과거. FL은 원형이 뭐예요? feel입니까? 아니죠. fall이죠, fall. fall, fell, fallen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수업 시간에 한적 있습니다. fall 뒤에 무슨 시 오면, fall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란, 어떤 상태가 되다란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누가 피곤한 학생이 잠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 피곤한 학생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The tiring student야, tired student야. The tired student가 뭐 했다? Fell asleep 했다. 피곤한 학생이 fell asleep 했다. 어디서? On the bus. 버스에서 잠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when I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겠네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I brought the dish. 내가 접시를 깼답니다. 그럼 내가 어떤 행 들었을 때겠죠. 그렇죠? 뭘 들었을 때? 그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놀라운 뉴스를 들었을 때겠죠. 그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들었을 때난 접시를 깼어. 그럼 내가 들었을 때 when I heard 무엇을 더 surprising news겠죠. When I heard the surprising news, I broke the dish. 그러니까 이번에도 색깔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물과 관계된 것은 사물을 상대하고 있는 건 ing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 surprising news, depressing things, 우울하게 하는 것들, 놀라운 소식. 반면에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she is interested. 그다음에 더 tired student, 피곤해하는 학생. 됐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ing형과 ed형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쭉 살펴보았고요. 자, 그다음에 포커스 40에서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 다른 말로 하면 형태가 어떻게 똑같은데 둘다 ing인데 1번이냐 2번이냐 뭐뭐 하는 것이냐 뭐뭐 하고 있는이냐 그거를 구분하는 거죠. 하나는 동명사,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무슨 시 형용사의 역할하고 어떤 시 역할하고 있는 걸 둘을 구분하자라는 거였고요. 뭐 미리 보면 뭐 singing bird하고 singing room은 다른 거죠. singing bird하고 singing room 할때 singing room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room for singing으로 바꿔 쓸수 있죠. 뭐 하는 것을 위한 방,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 for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ing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래서 singing room 할때 singing은 동명사고 singing bird는 어떤 새, 노래하는 새. 그러니까 얘를 보고 현재 분사다, 얘를 보고 동명사다 했던 거. 이걸 구분할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분이면 뭐 현분, 동명사면 동명이라고 쓰면 되겠죠.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내가 뭐 한다? 내가 두렵대죠. 그렇죠. 언제 뭐 하는 거? 밤에.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are you afraid of? 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밤에 혼자 있는 것.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I'm afraid of it. 난 밤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Now we were excited to see the rising sun. 우리가 신이 났대죠. 뭐 얘는 ED형 과거 분사죠. 우리가 신났다. 얘좀 이따 뭐 하는 툰지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rising 하는 역할은 태양은 태양인데 rise의 뜻이 올라가다죠. 그러면 태양은 태양인데 어떤 태양? 떠오르는 태양이란 뜻이니까 얘는 뭐다? 얘는 현재 분사다. 떠오르는 태양. 투가 뭐 하는 툰이야?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을 신났다. 기분이 끝내줬다. You must not smoke here. 금지하고 있죠. You can't smoke here. 금지하고 있죠.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Go to the smoking room. 그래서 흡연실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은 방인데 담배 피고 있는 방이 아니라 room for smoking이니까 담배 피는 것을 위한 room이니까 얘는 동명사죠. Now, many people are waiting. 뭐 얘는 뻔합니다. 얘는 뭐 to buy some bread from the store. 그 가게에서 얘 to 뭐 하는 툰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겠다? 현재 분사죠. 그럼 현재 분사였던 거 먼저 살펴보면 어쨌든 분사는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분사가 하는 역할은 뭐를 꾸며줄 수도 있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번에 현재 분사는 태양은 태양인데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어떤 태양. 그 다음에 4번의 분사는 비동사랑 합쳐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라 했죠.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떻다를 만들거나. 얘들은 분사였고요. 나머지 애들 동명사들 보면 뭐뭐 하는 밤에 혼자 있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을 위한 방 스모킹 하는 것을 위한 룸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분사 동명사 구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were excited to see the rising sun. 그래서 to see the rising su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y were you excited죠? 그쵸? 왜 신이 났니? 얘 뭐를 나타내는 무슨 시고 감정의 형용사죠. 그쵸? 그럼 얘를 보고 뭐라고 배운 적 있냐? 투 부정사 중에서 뭐를 설명하는 감정의 원인 해석은 뭐뭐 해서 왜 신났다 떠오르는 태양을 봐서 감정의 원을 나타내는 무슨 용법? 부사용법이다 이렇게 배웠죠? Now, many people are waiting to buy some bread from the store. 그래서 to buy some bread from the stor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Why are they waiting이죠? 왜 기다리고 있니? 물었더니 그 가게에서 빵을 사기 위하여 이번에 뭐를 나타내는 기다리고 있는 의도죠.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용법이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는 뜻으로써 이 녀석만은 in order나 또는 so as를 so as to buy some bread 할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e need a bag for shopping. 오케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백이 필요하죠. 백은 백인데 어떤 백? 쇼핑하 든 것을 위한 백이 필요하죠. 쇼핑백이 필요하죠. We need a shopping bag. 그래서 쇼핑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을 위한 백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뭐다? 동명사 현재 분사 중에 동명사다. 쇼핑을 하고 있는 가방은 뭐 무슨 뭐 판타지 소설에 대해서 나올 만한 백이죠. 쇼핑하는 것을 위한 백이고요. Look at the girls who are singing on the stage. 그래서 걸을 보랍니다. 걸은 걸인데 어떤 걸?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걸을 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더가 있고요. 칸이 많이 없어졌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역할하고 있는데 얘는 무슨 격관계 대명사인데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얘를 봤더니 시제가 현재니까 온 거죠. 그래서 무슨 격관계 대명사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생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얘가 있으면 한꺼번에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look at the girls는 girls인데 어떤 girls? Singing on the stage.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왜? 뒤에 있는 녀석도 충분히 무슨 시라서 형용사라서 girls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뭐였고 한 번은 동 명사였죠. 그다음에 한 번은 어떤 걸 노래하는 걸. 그래서 한 번은 현재 분사로서 거리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한 번은 현재 분사 한 번은 동명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누가 뭐 한다죠? 나의 사무실 안에는 수면실이 있다. There is a sleeping room. 어디에? In my office. 그러면 sleeping 하고 있는 room입니까? sleeping 하는 것을 위한 room입니까? 그래서 얘는 뭐겠다? is sleeping은 동명사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누가 뭐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란 뜻이 생략돼요. 영어에는 우리는 무엇이 뭐할 것이다? 식수. 식수는 마시는 물이죠. 그렇죠? 마시는 물이죠. 마시다가 뭐예요? 드링크죠? 그럼 식수가 뭐겠어요? 마시는 것을 위한 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we will be short of drinking water겠죠. We will be short of drinking water in the future. In the future에는 그래서 be short of가 뭔 뜻이겠어요? 뭐뭇이 부족하다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short of. 난 시간이 부족하다가 뭐겠어요? I am short of time 하면 되겠죠? 난 돈이 부족해. I'm short of money. 됐습니까? 우리는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될 거야. We will be short of drinking water. 그럼 이 드링킹이 뭐 하는 녀석이냐 보면 마시고 있는 물입니까? 마시는 것을 위한 물입니까? 라고 물으면 얘는 자동으로 나오죠. 얘는 뭐다? 동명사다. 마시는 water for drinking이고 room for sleeping이죠. 다음에 계속해서 소방관들이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래서 firefighters are running to the burning building 하면 되겠죠. 얘는 그냥 명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 버닝이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하면 어떤 건물 하고 있죠? 불타는 건물. 그래서 이런 녀석은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밑에 진 부분에 유의해서 해석해라. Wear a swimming suit in the pool. 명령문이에요. Wear 하랍니다. 무엇을? 수영복을 수영장에서. 그래서 얘는 수트는 수트인데 스위밍 하고 있는 수트입니까? 아니면 스위밍 하는 것을 위한 수트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는 둘중 뭐다? 동명사란 얘기죠. 수영하는 것을 위한 수트. 수영복, 어떤 복장을 수트라 그러죠. 수영하고 있는 복장은 이상하겠죠. 물에 둥둥 떠 있나? The women are cooking in the kitchen. 그래서 뭐 여자들이 요리, 부엌에서 요리하 는 중이다라는 현재 분사가 비동사랑 사용됐으면 그 중에서도 비동사의 현재형과 함께 사용되면 이거 시제를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현재 분사로서 현재 비동사와 현재 진행형을 만들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얘기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무슨 절이 부사절,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또 플러스 뭐 만약 뭐뭐라면 if로 시작 if나 unless로 시작하는 뭐의 무슨 절 조건의 부사절이라 했죠.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교과서 1과에서 배우게 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플러스 주어 동사도 얘도 마찬가지. 얘도 뭐 주어 동사 뒤에 오고요. 주동 오는 거.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다? 양보의
우선이라 했죠. 그래서 조건이나 양보 또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의 부사, 절 전부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어떤 형태, ing나 또는 pp 형태로 간단하게 바꿔 쓸수 있는 걸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앞에 녀석들이 앞에 분사가 뭐의 역할을 했고 앞에서 뭐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지금은 뭐의 역할을 한다? 동사 when, where, how, why냐 만약 뭐뭐 한다면 필요 뭐뭐이지만 이렇게 할 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분사구문이라는 거. 분사가 아닙니다. 분사는 형용사지만 분사구문은 부사의 덩어리라 했어요. 오케이. 이게 좀 뭐냐? 오케이. 그래서 이유냐, 조건이냐, 양보냐. Doing his best, he failed exam. 오케이. 여기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는 시험을 망쳤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비록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시험을 망쳤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이라고 해석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양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양보가 뭐양 진짜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어요.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에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게 양보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는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얘를 좀더 어떤 버전으로 지금 분사구문은 전부 뭐 해볼 거냐면 어떤 버전 좀더 해석하기 쉬운 형태 그걸 친절 버전이라 했어요.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뭐하는 도대체 한 시간에 늦냐? 어? 몇시 맞췄는데? 아까 7시 맞췄는데 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까 수학 병원 가봐라, 야. 있을 때부터 아팠어. 병원 좀 가봐라, 너. 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Walking slowly,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뭔가 천천히 걷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너는 거기에 도착할 수 없을 거라 그러고 있죠? 제 시간에, in time에. 뭐 얘는 뭐하고 뭐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will과 can을 같이 못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에 능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때 will be able to, won't be able to. 그래서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Walking slowly 하면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거죠. 뒷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네가 제시간에 거기 도착할 수 없는 walking slowly가 네가 거기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뭘 얘기하고 있어?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분사구문 하면 전부 다 친절 버전으로 바꿔본다 했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거냐도 살펴볼 겁니다. 빙식이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얘는 이유라고 볼수 있지만 얘는 뭐로도 볼수 있다? 조건으로도 볼수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얘랑 얘를 주목하세요. 얘랑 얘자 위에 거 want에 내가 주목했는데 이거는 일어난 일이야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2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너는 제 시간에 거기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attend 뭐하다? 출석하다, 참석하다죠. 이미 일어난 일이죠. 시제가 과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아팠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아팠기 때문에. 얘가 뭐나? 얘가 이유죠. 아파서 그녀는 미팅에 어텐드 할 수가,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친절 버전으로 바꿔본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양보나 조건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없기 때문에 따로 했죠, 따로.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부사들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을 부사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doing his best, he failed the exam을 친절 버전으로 바꿔볼 건데, 얘를 잘 봐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은 뭐가 된다? Doing his best, he failed the exam은 같은 표현이 뭐다? Although,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최선을 언제 다했지만이야? 그가 최선을 언제 다했지만? 언제 다했지만? 과거에 다했지만이죠. 그러면 although, he, 그럼 뭐예요? Did his best가 되는 거죠. Although he did his best, he failed the exam. 이것이 친절 버전이다. 그가 비록 최선을 다했지만, he failed the exam. 그리고 although에 대해서 수업했던 거좀 더, 여기서 좀더한 걸음 더 나가보면, although를 빼고, 여기다 뭘로도 같은 뜻이라고 이미 배웠다? 여기다가, but을 넣어도 같은 뜻이라 했죠. He did his best, but he failed the exam. 그래서 여기다가, although를 안 쓰고 싶으면 여기다 but을 쓰든지 아니면 but을 쓰기 싫으면 여기다 although를 쓰든지 그리고 뭐라 그랬냐 because하고 so하고 다쓸 수도 없듯이 although나 but 둘중 하나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맞습니까? 그다음 자 만약 네가 천천히 걷는다면 이겠죠 만약 네가 천천히 걷는다면 만약 네가 언제 천천히 걷는다면이야 언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거래?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2, 중3 되는 친구들이 이게 뭔 신지인지 묻고 있는데 대답 못해요? 네가 미래에 천천히 걸어간다면 미래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거래시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 네가 미래에 천천히 걸어간다면 하고 싶으면 If you will walk slowly 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했죠. 그랬습니까? 조건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했으니까, If you walk slowly, you won't be able to arrive there in time. 이런 거 뭐, 무슨 절이라고 배웠다? 조건의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배웠죠. 만약 네가 천천히 걷는다면 너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거야. 그랬습니까? 얘는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뭐를 얘기하고 있다?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천천히, 만약 네가 빨리, 뭐, 천천히 걷지 않고, 뭐, 정상적으로 걷든지 빨리 걸으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천천히 걷는 뭐라면? 조건이라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조건의 부사절이다.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과거에 이미 못했다고 얘기한 거죠. 이루어진 일이죠. 이루어진 일에 뭐를 얘기하고 있다? 원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같은 표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얘를 잘 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누가 아파서 누가 어텐드 못했냐면 그녀가 아팠기 때문에죠. 그러니까 because 얘랑 동일한 사람이니까 she's 고 어텐드 보고 나서 being의 형태는 was sick 하면 되겠죠. because she was sick,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becaus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요? 두개 가르쳐줬죠. 맞습니까? Since she was sick 또는 as she was sick. 아파. as가 이유의 as도 있고 시간의 as도 있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as도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because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랬죠. as she was sick. since도 뭐뭐 이후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뭐로 고쳐놨다 지금 전부 다 주어 동사가 있는 부사 절로 바꿔놨죠. 양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그리고 이유. Why? 그러니까 why couldn't she attend the meeting에 대한 대답이 being sick이 될수 있다는 거. Because she was sick 대신에 being sick. 나머지 애들은 양보나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긴 조금 애매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비추진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바꿨어라. 비추진 부분이 전부 다 무슨 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뭐? 부사절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 부사절은 종류가 뭐에 대한 대답들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또는 뭐,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뭐, 조건의 부사절, 그다음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뭐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총 6가지 부사절이 있다. 웬 웨어 하우와이는 무지하게 했죠. 귀에 딱정이 앉도록. 자, if you leave now, you will catch the bus. 여기 무슨 시제예요? will catch. 미래 시제죠. 그러니까 만약 네가 지금 출발한다면, leave 한다면, you will catch the bus. 너는 버스를 탈 것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해? 무슨 절이라고 한다. 조건의 부사절이 그리고 부사절이니까 모델 자격 획득. 분사 구문이 될수 있죠. 그러면 leave 하는 사람하고 catch 하는 사람, will catch the bus 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leave 하는 사람하고 will catch the bus 하는 사람하고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주어가 같냐고 묻고 있죠. 어? 같죠. 칼질 몇 번?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무슨 문이 되기 때문에? 명령문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닌 형태, living 형태가 되면 되겠죠. living now. You will catch the bus. 지금 출발한다면, 이것만 보고도 만약 네가 지금 출발한다면 이라는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분사구문의 짜증나는 점이다. 그래서 좀더 분사구문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뭐를 살려두기도 한다? if leaving now.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했어요. If leaving now 한다면 이라고 좀더 if가 있으면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완전 친절 버전 if you leave now 약간 덜 게으른 버전 if leaving now 완전 게으른 버전을 leaving now you will catch the bus 이런 형태다. depressed 뭐였어요? depressed 우울하게 하다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내가 우울해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I felt depressed. I was sad. I felt sad. Sad 대신에 depressed 이런 단어, sad랑 비슷한 말로 depressed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Disappointed 뭐. 오케이, 이 투두 뭐 하는 걸까? 머치 뒤에 뭐가 생겼을까? 머치 뒤에 뭔가 셀수 없는 것이 생겼겠죠? 여기 생겼던 말은 뭐고? work겠죠? 그럼 투두는 뭐한 투두야? 형용사 제목법이죠. As I had much to do, I felt depressed. 그러면 여기에 as는 뭐로 바뀔 때도 있고, 뭐로 바뀔 때도 있고, 뭐로 바꿀 수 없을 때도 있죠. 시간에 as면 when이나 while로, reason에 as면 because나 since나 이런 걸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일때못 바꾸고요. 그럼 여기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because죠. 내가 felt depressed 했던 이유죠, 이유. 내가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우울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할일 많은 사람하고 우울해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주어가 반복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칼질 몇 번? 그리고 얘는 뭐가 되면 되겠다? having much to do. 이것만 보고도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단 말이야. Having much to do, I felt depressed. 좀더 친절한 버전은 because having 또는 as having much to do 이렇게 as보다는 because를 살려두는 게좀더 친절한 버전에 접근하겠죠. As I had much to do, I felt depressed. Because having much to do, I felt depressed. 근데 얘도 생략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뭐 쓰면 안 된다처럼 보이네. 생략할 수도 있다. While she was reading the letter from her daughter, she cried. Okay. 그래서 그녀가 딸한테 온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가 뭐 했다? 울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편지 읽은 사람하고 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칼질 몇 번? 두 번이죠. 그럼 was가 뭐가 되면 되겠다? Being Reading the letter from her daughter, she cried. 하면 되겠죠? 그런데 being 있으려고 봤더니 reading이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그러니까 얘도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서 reading the letter from her daughter, she cried. 이렇게 할 수도 있다.
Reading letter from reading the letter from the her daughter, she cried. 그래서 조금 더 친절 버전에 가까우려면 while reading the letter from her daughter, she cri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생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 분사 구문된다 했어요. 부사절이 분사 구문된다 했죠. 그러면 if you leave now는 조건에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leaving no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s I had much to do 또는 having much to d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did you feel depressed죠. 그래서 뭐의 부사절이다? 이유의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while she was reading the letter from her daughter 또는 reading the letter from her daught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울었니? 읽는 동안 울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뭐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얘들, 그래서 부사절은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자, 지금 하는 분사는 절대로 형용사가 아니라 했어. 부사 얘기한다 했어요. 원래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는데 분사 구문은 부사절이 간단한 형태로 바뀐 것이다. 게으른 애들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접속사가 주어를 날려버리고 동사의 형태를 ing나 pp 형태로 남겨준다. 자, 그래서 running into the room, he shouted with joy. 그럼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란 얘기와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소리 질렀다? 기뻐서 소리 질렀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왜?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소리 질렀던 이유가 이겁니까? 그럼 이거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이게 얘들은 이런 행동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기뻐서 소리를 지른 겁니까? 아니죠. because가 아닌 거죠. 그럼 얘는 이유의 as가 아니면 뭐의 as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면 이 동작의 느낌이 이렇게 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 쳐봐. 막 누가 뭐 방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면 소리를 막 질러. 그렇죠? 그러면 뛰어 들어가는 건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소리를 빽 지른 거죠. 내가 이 그림 왜 그렸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야? while로 바꿔 쓰는 거죠. 됐습니까?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동안 뭐 했다? 기뻐서 소리 질렀다. 그래서 얘는 친절 버전을 바꾸면 as.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가 생겼던 이유는 소리 지른 놈하고 이 run이라는 행동한 놈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쓰면 돼요? he was running into the room 되는 거죠. while he was running into the room, he shouted with joy. 그래서 뭐의 as다? 시간의 as다, time의 as다.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는 지워야 되겠죠. 오타죠, 오타. 됐습니까? 여기에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게 당연해? if가 있는 게 당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의 부사절이 분사구문된 거예요? 오케이, 부사절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기 애매하지만 부사절인 뭐? 조건과 양보가 있었죠? 얘는 뭐의 부사절이? 조건의 부사절이 분사구문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지금 right now의 뜻은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 start 한다면 you will be able to avoid heavy rain. avoid 뭐하다? 피하다. 너는 폭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네가 지금 출발한다면인 거죠. 그래서 만약 네가 지금 출발한다면 if you 하고 나서 여기 보면 되죠. 동사 부분. 그러면 start의 형태는 스타트의 형태는 스타트가 되면 되죠. 스타티드나 윌 스타트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If you start
right now. 지금 당장 스타트한다면, 출발한다면, you will be able to avoid a heavy rain. 그래서 조건의 부사들이 날라가고 날라가고 스타트하는 사람하고 avoid 할 사람이 같은 주어니까 starting right now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 맞습니까? So if you start right now, you will be able to avoid a heavy rain. 다음에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생각. Open the box, I found the puppy. 자, 뭐 상자 연다, 그 다음에 강아지를 발견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친절 버전 하고 싶으면 뭐가 있는 게 좀 더 친절 버전이 되겠어요? 상자 연다, 강아지 발견했다. 그럼 상자 연다에서 닫다 떼버리고 뭘 넣는 게 좋겠어요? 라는 얘기나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좀 더 친절해지겠어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럼 뭐 이거 닫다 떼고 뭘 넣는 게 좋겠어요? 할래요? 아니면 여기 뭐 아무거나 하세요. 상자 연다, 강아지 발견했다. 상자 연다에 닫다 떼고 만약 상자를 연다면입니까? 여기 if가 생략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니죠. 비록 상자를 열었지만입니까? although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양보도 아니란 말이죠. 조건도 아니고 양보도 아니죠. 좀 상자를 열었을 때입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when 또는 뭐? as opening the box. 그래서 뭐에 as? 시간의 애즈란 말이죠.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뭐? 친절 버전 바꾸면 뭐? When I 왜 쳐다보고 오픈의 형태는 opened the box 이렇게 되는 거죠. When I opened the box, I found a puppy. 내가 상자를 열었을 때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해내란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문제를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게 분사 구분이 완성되면 이걸 보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As I opened the box, when I opened the box, I found the puppy.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ving near her house, I have never seen her 하고 있죠. 그녀 집 근처에 산다 그러고 있죠. 그녀 집 근처에 산다. 그 다음에 이거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요법 경험적이죠? 나는 그녀를 절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녀 집 가까이에 산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비록 그녀 집 가까이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녀를 절대 본 적이 없다죠. 그러면 얘 친절 버전은 뭐다? although I 동일한 거 생각했죠. I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할 시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시제에 살아 live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그녀 집 근처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As I although I live near her house, I have never seen her. 현재 근처에 살고 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의 부사들이라고 한다? 일본 놈들이 쓸데없이 양보의 부사들이고 얼도 빼고 싶으면 I live near her house but I have never seen her. but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위치는 달라진다라는 거. 다짜 떼고 비록 그녀 그 집 근처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 라고 해석하는 양보의 부사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although가 떠올라줘야 된단 말이야. 뭘 통해서 두 문장의 무슨 관계? 내용상의 관계를 통해서 although를 근처, 집 근처 살아. 그럼 본 적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봤대. 그럼 비록 살지만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lthough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게 분사 구문에 짜증나는 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 파트 모두 끝이 나, 아, 분사구문과 분사 파트. 분사구문과 분사 파트는 사실 나눠서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는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원래 오늘 조동사 뭐 2차 시험 쳐야 되는데, 시간이. 자, 좀긴 파트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초벌구이라 할까요? 하면서 관계사 파트를 하는 이유는 전번에도 봤다시피 일과 문법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를 한답니다. what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What do you do? 아,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그 다음에 접속사 although에 대해서 하겠답니다. 반갑네요. 그 다음에 2과에서는 it, that 강조구문인데요. 이거는 뭐 끊어읽기만 잘 되면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또 관계사에 대해서. 그래서 관계사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얘도 관계사는 아니지만 관계사 같기 때문에 총 관계사와 관련된 게총 3가지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사 파트를 먼저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고사 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 때는 뭐 강조의 do라든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거 우리 무지하게 연습했습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건. 그다음에 뭐 과거 완료 시제 간접 의문, 간접 의문 조금 짜증나요. 뭐 그런 것들 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은 내용, 관계사 파트는 어떠냐 하면 제대로 안 배우면 계속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여러분들 괴롭힙니다. 고등학교 가서 문법 때문에 괴로워할 시간 없어요. 단어 외우기도 바쁘고요. 수학 공부하기도 바쁘고요. 과탐, 사탐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법 가지고 시간 끌 시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학교 때 문법은 끝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계사 파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내용이 조금 플러스 될 건데, 옛날에 몰랐던 것들이 있으면 지금 이 기회에 확실하게 이제 관계사 파트는 끝장을 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찬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질문이 있어. 관계사란 무엇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쉽게 얘기하면 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계사가 뭔지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뭐 관계사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계사란.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버전으로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뭐뭐하다라는 말을 뭐로 바꿔버린다? 으로 바꿔주는 게 관계사인 거죠. 그렇죠?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뭐였던 녀석, 원래 완벽한 문장이었던 녀석을 뭐로, 무슨 시절로 바꾼다? 뭐로 바꾼다? 형용사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who나 which나 that. 그쵸? who, which, that.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whose도 있었습니다. whose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 대명사라 그랬어, 걔들은. 관계사라고 얘기한다. 그니까. 그리고 얘는 또뭘할수 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나는 책을 샀어.
그쵸? 그 책은 네가 추천해 줬었어. 뭐 이런 거. 뭐 해봅시다. 우리말로 먼저 해봅시다. 오케이. 추천하다가 뭐죠? 레코멘드 줘. 그쵸?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영어 잘한다고. 그쵸? 이거 두 문장 하나로 바꾸면 나는 어떤 책을 산 거야? 나 어떤 네가 아이고 왜 이렇게 찾아가냐 원래 안 됐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문장 중에 이 문장이 무슨 시대면서 어떤 시대면서 다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좀 어색하죠. 그쵸? 나는 뭐 일단 얘가 어색한가요? 얘를 고치자. 그래도 어색하죠. 그쵸? 뭐 때문에 어색합니까? 바로 얘 때문에 어색한 거죠. 얘가 두번 나오니까 어색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로 뭔가로 바뀌면서 없어져야 돼. 지금 얘는 좀비죠. 좀비. 옛날에 좀비라고 설명했던 기억나십니까? 좀비가 사라져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영어로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 나는 샀다. I bought 했다. 무엇을 더 부글. 그 다음에 더하기. You가 뭐 했다? Recommended 해줬다. Recommended 해줬다. 무엇을 더 부글. 더북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수로 할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뜻으로서 앞문장이 어떤 시대냐, 뒷문장이 어떤 시대냐 따지면 뒷문장이 어떤 시대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뭐 하러 갈 예정이다 이렇게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뭘 찾았어요? 두 문장에서 반복된 것을 찾는다 그랬죠? 그게 선행사를 찾는 것과 같은 거죠. 반복된 것이 뭐다? 더북과 이시 반복됐죠? 그쵸? 그럼 얘를 더북이니까, 뭐 또는 뭐, 얘를 뭐 또는 뭐로 바꿔요? 더북이니까라고 얘기했죠? 위치 또는 대수로 바꾸죠? 그쵸? 지금 자리가 리코멘드의 무슨 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야?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무슨격 관계대명사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부르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막판에 완성된 버전에서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겠죠.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영어라는 말은 미리 얘기하잖아. 그렇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일로 보내줘.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일로 가면 드디어 뭐할 준비 끝. 꾸미로 들어갈 준비 끝이죠. 그럼 얘를 아무 데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무슨 사 뒤에 간다. I bought the book which you recommended. 이렇게 되면 이게 완성된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it이 있으면 얘를 보고 뭐다? 아이고, 뭐 나타났네? 좀비 나타났네? 이러면서 반드시 때려잡자. 그랬고, 얘가 뭐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I bought the book you recommended. 됐습니까?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배웠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일단 관계사니까, 그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주절주절 설명되어 있느냐?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면 사라지기 전 일단 보여야 설명할 테니까 생략된 거. 얘가 하는 역할을 보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느냐? I bought a book. 만약에 마침표 찍었다, 그럼 얘는 And you recommended it. 그러니까 이 위치가 위치의 의미상 가지고 있는 뜻은 뭐하고 뭐의 뜻을 다 갖고 있다? And하고 it의 뜻을 모두 갖고 있죠. And가 두 문장을 뭐 맺어주고 있고 관계 맺어주고 있죠. 그렇죠? It은 대명사죠. 그래서 이 위치를 보고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라고 해서 그래서 일본 놈들이 관계 대명사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거기에 글로 써 있는 게
and와 is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위치를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할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얘기 나오네.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을 관계부사라고 한다. 여러분 어차피 관계부사 돼야 되니까 그럼 관계부사는 또 뭐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관계부사 이거 다 지울 필요는 없고요. 관계부사가 나오는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면 되죠. 오케이, okay. Whom is the city? And I was born there. 앞 문장은 뭐라 그런 거고? 아이고, 저 한글 먼저 보여드릴게 뭐. 어느 거 먼저 보여드릴게. 그러면 관계사는 둘 중에 한 문장이 어떤 시될 거니까. 그쵸? 구미는 도시인데,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라 그러면 돼? 그쵸? 제가 태어난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얘가 무슨 시 되기로 했다? 얘가 어떤 시 되기로 하는 겁니다. 그쵸? 얘는 어떤 시 돼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면 어떤 시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들어갈 위치는 도시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만들면 후미가 제가 태어났던 그 도시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얘가 이제 어떤 시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이제 읽기 같은 거 할 때마다 이 대어가 뭐 대신 왔는지 물어본 적이 많아. 그때마다 자꾸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맨날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 대어는 뭐 대신 왔습니까? I was born. 저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죠. I was born in the city죠. 맞습니까? I was born the city입니까? 아니죠.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여기에? 왜요가 와야 되니까 전치사를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거를 관계부사를 안 배웠다 치고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아 관계부사를 안 배우고, 여러분 사실 관계부사 배웠어. 다 까먹었겠지만. 그럼 관계부사를 안 배우고 관계대명사만 배웠다. 그러면 반복된 거 찾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 어떤 시될 녀석을 바꿔줘야죠. 얘를 뭐로 바꿔주는데? 시티니까, 시티니까. 위치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지금부터 꿈입니다. 자리로 가죠? 그럼 이름이 이제 뭐? 뜯어갈 준비 끝났죠?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제가 태어났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Gumi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이렇게 된 거. 이게 바로 내가 구미는 제가 태어난 도시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휘리릭 돌아가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in which 할 걸 in을 포함해서 뭐로 바꿔버린다? where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와서 얘를 이렇게 가져가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번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말을 여기 말로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 자, 관계 부사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관계 부사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를, 아까 전에 얘가 뭐였냐면, 얘가 포함하고 있는 Whom is the city and I was born in the city 이러고 있죠. 그러면 접속사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을 동시에 이 where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where가 하고 여기에 있는 이게 where 하는 거고 다른 where야.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and하고 in the city에 대한 대답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얘를 보고 관계 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이제 글로 써 있는 설명이 바로 뭐냐면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해석하는 건가. 어떤 시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부사였다.
말을 관계부사라고 하며, 이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관계사라고 한다.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했어. 그럼 이걸 내가 설명한 버전을 바꾸면, 내가 끊어읽기 할때 맨날 이렇게 하는 덩어리는 이 뜻이야. 이 덩어리는 저 앞에 명사 꾸밈을 봤는데, 항상 맨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뭘 꾸며놓는다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선행사라고 얘기하고, 선행사가 뭐 사람이냐, 사물이냐, 동물이냐, 뭐, 동물이거나 사물이냐 똑같이 취급하고, 사람은 따로 취급하죠. 에 따라서, 뭐 다른 걸 쓴다라고 했고, 얘를 꾸며주는 어떤 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용사 절, 관계사 절을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주어와 뭐가 들어있었는데, 동사가 들어있었는데 어떤 시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 구라고 하겠어, 형용사 절이라고 하겠어. 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주어 동사가 있던 게 바뀌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예문이 드디어 보입니다. 이 지루한 말은 제가 이러한 말들을 제가 수업할 때 뭐로 설명했던 것들인지 다 번역해서 다시 얘기해드렸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문법을 선생님들이 뭐 학교에서 문법 공부할 때도 아뭐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던 게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하면 관계되면 쉽게 원래 end는 아닌데요. 보통 이제 end라고 대접할게요. end나 it 뭐 물론 he나 she나 is 뭐 they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nd나 it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관계대명사라는 얘기고. and하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녀석이 합쳐진 걸 모두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하는 역할은 어떤 식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줄이면. 됐습니까? 그래서 is this the book which you are looking for?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이니 하고 있습니다. 책은 책인데 누가 뭐 하고 있는 네가 찾고 어떤 책? 네가 찾고 있는 책. 이게 반하려 버렸어. 그러면 네가 이거 찾고 있는 중이다죠, 이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위치가 들어오니까 네가 찾고 있는 중이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찾고 있는이 됐고 찾고 있는은 어떤 됐으니까 뭘 꾸밀 준비 끝? 명사 준비 끝 났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꾸밀을 받는 녀석을 보고 선행사. 그래서 이거를 좀더 하면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관계대명사라 그래. 얘를 보고는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이 덩어리를 보고는 관계대명사 절이라 그러고 하는 역할은 어떤 시 덩어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이 기억난다네요. 그쵸? When I hit a home run. 내가 뭐 했던? 내가 홈런 쳤던 그날이 기억난대죠. 그러면 여기엔 왜 위치를 왜못 쓰느냐? 위치를 못 쓰는 이유를 증명해 볼게요. 됐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when이 있어야 될 자리에 which 또는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관계부사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에 만약에 이런 문장을 봤다 치자. 'There is a palace that the king ruled this country.' 오케이. 그러면 이제 palace가 뭐예요? 궁전이죠. rule 뭐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뭔가 뭐 궁전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죠. 저게 뭐다? 궁전이다. 누가 뭐 했던 궁전이다? 그 왕이 이 나라를 뭐 했던? 통치에 다스렸던 궁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해석 쓰면 저것이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던 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that 없다 치고 딱 보면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다죠. 근데 that 때문에 다스렸던 됐죠.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지 이릅니다. 자, 얘가 왜 틀렸느냐?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금방 틀린 게 드러납니다.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hat is the palace. 끝났죠?
and 누가 더 킹이 룰드 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 다음에 얘는 그 궁전에서죠. 얘가 여기에 더 팰리스, 얘가 선행사죠. 선행사가 뒷문장 속에 들어올 때뭘 달고 들어가야 되죠? In the palace 해야 되겠죠. 달고 들어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 what에 명사로서 들어갑니까? 부사로서 들어갑니까? 부사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완전 틀린 문장이고 이 문장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 얘를 where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선행사가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뭘 달고 들어가? 그렇죠. 그게 왜 달고 들어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띄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다 대시나 위치는 못 쓴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곧 고1이 될 건데 내년 이맘때면 고1이 될 건데 이 문법의 제목이 뭐냐? 관계 부사를 써야 맞는 자리인데 관계 대명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 이겁니다. 됐습니까? 뭐야 이거. 엉뚱한데 띄어쓰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자 피하는 방법. 자 그러면 얘는 왜 웬인지 봅시다. 그러면 두 문장으로 나면 나는 그날이 기억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뭐 해서 내가 홈런 쳤죠. 그렇죠? 모더 데이 온더 데이.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이웬 대신에 뭘쓸수 있다? 온 위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도 관계부사를 다루면서 달고 들어갔는데 달고 뭔가를 달고 들어가야지. 그날 무엇 쳤어요? 언제 쳤어요? 그러니까 when인 거고 on the day 해야 되니까 얘는 on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많은 훈련이 그렇게 뭐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좀 여러분 공감이 안 되나요? 하여튼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 됐습니까? 자꾸 선행사를 찾고 집어넣는데 걍 들어가는지 달고 들어가는지. 자, 얘는 그러면 똑같이 증명해 보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왜 관계부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가 써야 되냐? 얘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얘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I am looking for the book. I am looking for it.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란 말이에요. 명사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어떻게 쓰이는가 했습니다. 뭐, 아이고, 씨, 벌써 뭐표 나오면 여러분 싫죠. 나중에 설명해서 할게. 됐습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떨 때 후고, 어떨 때 위치인지는 다 알잖아요. 됐습니까? 뭐, 사물이나 동물, 띵, 어떤 사람이 아닐 때 위치나, 뭐, 위치 수저, 후수저, 위치 뭐예요. 됐고요. 사람, 사물, 동물, 댓을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댓을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는 배운 적이 없냐면 후를 써야만 하는 경우는 안 배웠어 아직. 후를 쓸 자리에 댓을 쓸 수도 있다만 배웠죠. 근데 좀 이제 좀 이따 뭘 배울 거냐면 댓을 못 쓰고 후나 위치를 써야만 하는 경우도 배우게 될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별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일과의 문법은 이겁니다. What. 됐습니까? What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준적 있냐? What do you like 할때 What은 무엇이죠? What color do you like는 이런 뜻이죠. 어쨌든 뭐 What color do you like든 What do you like든 전부 다 무슨사로서의 What을 제일 먼저 만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있든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이란 뜻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보고 뭐라 한다? 관계 대명사 what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문사의 what과 관계 대명사의 what 관계 대명사라고 쓴 거예요. 대충 써두고 관계 대명사의 what 뭐 해석은 누가 뭐뭐 하는 것 내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 것이라고 해석되는 걸 보고 것이 점점 안 보이네.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고 이게 좀 죽었다 깨어나도 이번에 알아둬야 될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계사들은. 그 다음에 이건 천지 쓸모없는 거니까. 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도 제가 관계사 공부할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뭐더 타임이 있으면 웬이다, 뭐더 플레이스가 있으면 웨어다, 이따구로 배웠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더 타임이기 때문에, 뒤에 뒤로 끌려 들어갈 때뭐더 타임이기 때문에 at the time이기 때문에 when이 돼야 되는 거고, 뭐더 place이기 때문에 at the place이기 때문에 where, 뒷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서 선행사를 집어넣을 때 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더 place면 무조건 where를 써야 될 것처럼 했는데, 더 place가 있는데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못 써. 대신에 which 써야 돼. 전치사가 없으면 그때는 where를 쓰는 거지. 뭐 그럼 단어는 알아두어야 되겠죠. 뭐 place 장소, reason의 뜻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이유죠. 뭐더 리즌? for the reason입니다. for the reason. 그런 이유 때문에가 뭐예요? for the reason. 됐습니까? 이거 왜 시키느냐? 좀 이따가 와, 관계대명사 why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할때 for the reason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더 way? in the way죠. 그런 식으로 in the way. 그런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뭐더 day? on the day. 뭐더 year? 뭐더 year? in the year죠, 뭐. 됐습니까? 뭐더 month? 뭐더 month? 자, 이건 지금 뭘 다시 하는 거냐? 자, 1월은 January죠. 근데 1월에 할 때는 뭔 January였어? In January죠. 뭐더 room? In the room. 됐습니까? 책상 위면 on the desk. 책상 밑이면 on the desk. 이거 다 알잖아. 이게 좀 이따가 또 쓰여요, 이거 할 때. 됐습니까? More time. At the time. More year. In the year. More reason. For the reason. More way. In the way.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란 무엇인가? 복합관계사는 무엇이든지 간에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아니야? 그쵸? 뭐든지 간에, whatever. 네가 좋아하는 뭐든지 간에, whatever you like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언제든지는 뭘까요? 언제든지. whenever. 그쵸? 됐습니까? 네가 출발하는 언제든지, whenever you start, whenever you leave. 뭐 하면 되겠죠? 그쵸? 어디든지는 뭐겠어? 어디든지. wherever 그랬죠? wherever. 그렇죠? 어느 것이든지도 뭐겠어? 어느 것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whichever겠죠? 뭐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렇죠? however는 근데 무슨 뜻도 있어? 그러나란 뜻도 있습니다. however는 어떻게든지란 뜻도 있고 그러나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왜이든지 간에는 없어요. 방금 내가 뭐가 없다고 얘기한 거야? Why ever는 없어요. 됐습니까? Why ever는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왜이든지 간에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할 예정이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사에 ever를 붙인 걸 보고 복합관계사하고 관계사와는 달리 명사절과 부사절을 이끈다. 이게 뭔 소리? 되게 어렵게 써놨네. 아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암만 길어봤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이거 뭔 소리겠어, 이거? 너는 뭐든지 너가 원하는 그걸 할수 있다. 오케이. 얘 지금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죠. 왜 관계사라고 했냐면은, 얘가 뭐라 할까? 이게 좀, 이거는 표시하기 좀 애매한데. 뭐, 얘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어쨌든. 됐습니까?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너는 할수 있답니다. 뭘할수 있대? 네가 원하는 뭐든지 간에 다할수 있, 너는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런데 whatever you want를 안 만져봤자 뭐로 바꿀 수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거지? 안 만져봤자 뭐야 이거? What? 그렇죠. What이라는 질문에 대한 is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에 책으로 돌아갈게. 얘가 뭘 할, 방금 내가 뭐할수 있, 복합관계사가 뭐할수 있는 거 보여줬어. 명사절 할수 있는 거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면 부사절 할수 있는 것도 보여줄게요. 와, 지 맘대로 이거 버전 업 되면서 이상한 짓 하네, 이거? 이씨. 지 멋대로 막 스펠링 체크를 해버리네. 야! 형 바빠. 다 쓸게, 알았어. 버그 신고해야 되겠다, 씨. 뭐야. 자동으로 오는 검색하지 마. 너 가만히 있어. 나서지 마. 그래도 할것 같은데? You can go to the park 하고 그 다음에 You can go 그럼 비교하면 되잖아 그치? 됐습니까? 자 You can go to the park는 뭔 뜻인지 알 거고 You can go wherever you want는 뭔 뜻이겠어? 넌 어디로 갈수 있대? 네가 원하는 곳이든 곳이면 어디든 갈수 있대죠. 그렇죠? 그럼 wherever you wan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can I go?라고 물었겠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방금 뭐 보여준 거야? 복합관계사절이 뭐할수 있는 거 보여줬어. 이번엔 부사절 할수 있는 거 보여줬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이 이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Okay. 그래서 you may invite whomever you like. 너는 뭐 해도 된다? 허락하고 있죠, 조동사. 초대해도 된다. 누구를? 네가 좋아함, 네가 마음에 드는 누구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겠어? Who may I invite? 또는 whom may I invite?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허락받았겠지. 그쵸? 그럼 지금 여기 복합관계사절은 뭐 하고 있다? 명사절을 하고 있고, 명사절이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인바이트에. 그 다음에, however hard you study, you can't pass the test.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네가 공부하든지 간에, 너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치, 너무 무서운 말이야, 그치? 맞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양보의 부사절인 거죠, 이거. Although you study very hard 하고 비슷하죠. Although you study very hard, you can't pass the exam. 이거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얘기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배웠던 것들 다시 만나보러 갑니다. 주격관계대명사 후하고 위치래요. 옛날에 중2 때는 뭐만 했냐? 후만 했었어. 그 다음에 위치만 하고 이랬는데 이제 한꺼번에 하는데 그만큼 배웠으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에서 어떤 시 안에서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안에서 후가 주어 역할을 한단 말은 후나 위치 뒤에 뭐가 등장한다는 얘기야?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후나 위치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고 지금. 자, 관계대명사 다시 말해서 후나 위치가 번역 버전 후나 위치가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때 어떻게 표시하는 거 안에서 요렇게 표시하는 거 안에서 뒤에 후나 위치 뒤에 뭐가 등장하는 경우? 동사가 등장하는 경우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고, 사물일 때 위치 이런 쓴다. I know the girl. She speaks four languages. 나는 그 여자애를 아는데 그녀는 4개국어를 사용한대죠. 그러면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아는 거야? 4개국어를 스피크하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꾸미는 말 결정한 다음에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그렇죠? 그럼 꾸미는 말 속에 있는 녀석을 더 걸, 선행사 해볼까? 뭐 또는 뭐, 후 또는 that으로 바꿔 쓰겠죠? 그래서 I know the girl who speaks four languages. 그래서 선생님이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라 그랬어? 그렇죠, 동사 형태라 그랬죠.
안만 길어봤자 뭐니 꼭 해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얘랑 어울리냐. 스피크 써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손은 생략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를 어떻게 바꾸면 똑같은 의미가 전달은 되죠. Who speaks 대신에 뭘 써도 될까? 방금 전에 배운 거. Who speaks 대신에 뭘 써도 될까? 여기에 이 부분이 사개국어를 하는이 되면 되잖아. 사개국어를 하는. 그럼 Who speaks 대신에 뭘 써도 될까? 뭘 써도 되겠어요? 그렇죠. Speaking을 써도 된단 말이죠. 이거는 형용사 who가 된 거고, 이거는 형용사 절인 거죠. 맞습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죠. 덕어리 스피크를 해, 스피크를 당해. 하죠. 그러니까 PP형이 아니고 ING형을 구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분사 파트에서 배운 거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걸 이제 관계사 파트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물인 경우가 안 보이고 있는데, 뭐 I know the dog, 뭐그 다음에 the dog speaks four languages.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I know the dog which speaks four languages 이래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o와 which는 대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다 알고 있는 사실. Lemon is a fruit. 레몬은 과일이다. The fruit is yellow and sour. 레몬은 노랗고 새콤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 되려서 정했고, 그 다음에 반복된 거 찾았는데 얘를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꿨으면 되고요. A lemon is a fruit which is yellow and sour.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거 요거 요거죠. A fruit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 좀더할것 같지 않아요, 이 문장? 더할것 같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해도 된다? 해도 된다. 근데 생략하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생략하면, 생략하고 싶으면 얘의 위치도 좀 바꾸면 되겠죠? 여기 넣어서 A lemon is a yellow sour fruit.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쨌든 생략할 수 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건 골라라. 뭐 어려운 표현이 뭐 보이나? 뭐 be made of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동시에 떠오르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또 be made of. 혹시 be made fro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be made of랑 be made from이랑 비교 좀 해줘봐. 하나는 응. 물리적이고 하나는 화학적이고. 오케이. 그러면 페이퍼가 dull이 된건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야? 형태만 바뀐 거야? 아예 페이퍼가 페이퍼의 성질을 잃어버린 거야? 종이 인형인데. 그래서 무슨 변화할 때 오브 쓴다? 물리 변화할 때 오브 쓰고 화학 변화할 때 프롬 쓴다라는 거 이거 배우셨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음 시간에 물어봐야지. 얘 보면 뭐가 기억나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건 learn 아닙니다. learn 아니고요. 이건 lean이고요. lean 뜻 모르는 사람 찾아오세요. 그다음에 against 뜻 모르는 친구들 찾아오시고요. lean against를 같이 찾으면 더 좋을 겁니다. 예문 검색해 보세요. lean against로. 그다음에 여기서 할게 뭐냐? 혹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생략 좀 해주세요. 원래 공식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근데 생략 가능한 경우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중요,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내가 뭐 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동사를 내가 찝찝 못하겠지만 동사를 찾아보고 걔가 왜그 형태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 안에 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럼 그 동사의 형태가 왜 하필이면 그 꼬라지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has가 있다면 왜 has 해야 되는지, have가 있다면 왜 have 해야 되는지, had가 있다면 왜 had 해야 되는지.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동사의 형태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동사 형태가 그 형태인 이유는 그 녀석의 주인, 다시 말하면 원래 주인이었는데 사라졌던 녀석이 선행사라고 했죠. 선행사의 수와 문장의 시제랑 관계가 있죠. 수와 시제 따져보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최 박사를 존경하는 소녀는 그레이스다. 오케이, 존경하다 R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나는 매우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다. 그다음에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은행에서 일한다. 그다음에 한 문장 만들어라. 이거 뭐 어떤 녀석이 꾸미러 갈 거냐, 뭐두 문장 중에 이거 할 녀석이 누구냐 한 다음에 반복된 거 찾고, 이 속에 있던 녀석을 이 사람이 사람이면 뭐 사물이면 뭐 사물이나 동물이면 뭐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는 이동할 필요가 없죠. 여기 무슨 격 관계대명사 다 모아서 하고 있어. 관계대명사. 만약에 다른 주격이 아니라면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제일 앞에 있어. 관계대명사 위치나 후나 대시 앞에 있으면 이제 꾸미로 들어가면 되고, 적절한 위치에 아까 찾았던 반복된 것 뒤로 가야 돼.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 했죠. 그다음에 밥은 축구를 잘하는 소민이다. 팩트 얘기하고 있네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사는 동물이다. 팩트 얘기하고 있네요. 그니까 자, 이거 할때 이거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종족 대표적 표현은 몇 가지로 할수 있냐면 세 가지로 할수 있는데요. 뭐를 쓰거나, 어를 쓰거나, 더를 쓰거나 또는 복수형으로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종족 대표적 표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monkey is 이렇게 해도 되고요. The monkey is 해도 이런 표현이 되고요. Monkeys are 이래도 이런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원숭이가 아니고 원숭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 합니다. 어나 더나 복수형을 사용해서 뭐 돌고래는 뭐 바다에 사는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다 뭐 이런 것도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고 하죠. 치타는 뭐 육상 동물 중 가장 빠르다 뭐 이런 것도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 합니다. 치타 더 치타 치타즈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